1학년 10월 25일 금요일 날씨 맑음. 즐거운 가을 소풍을 갔다. 정말 즐거운 가을 소풍이었다. 아이들이 막 놀았다. 메뚜기를 잡았다가 불쌍해서 놓아주었다. 아이들이 산 위에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 깡패만 있었다. 그래서 보니 2학년 오빠들이었다. 11월 28일 목요일 날씨 맑음. 생일. 지현이 생일이다.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예쁜 선물을 사가지고 갔다. 지현이 집에서 케이크도 먹고 당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지치포도 먹었다. 그리고 10분쯤 있다가 신데렐라 연극도 하고 산타루치아라는 가곡도 지현이 생일을 맞이하여 내가 직접 불러주었다. 11월 30일 일요일 날씨 맑음. 전설의 고향. 구렁덩덩 신선비를 보았다. 구렁이가 구렁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구렁덩덩이였다. 징그러웠다. 밤에는 사람, 아침 점심 때면 징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구렁이도 아닌 구렁덩덩이 되었다. 어쩜 그렇게 빨리 사람이 되고 징그러운 요괴가 되는지 궁금하다. 12월 2일 월요일 날씨 눈. 첫눈. 아침에 조회하러 나가서 한 10분쯤 있다가 우리 부산에 첫눈이 내렸다. 조금씩 오다가 차츰차츰 많이 올까봐 기분 좋게 있었는데 5분쯤 지나서 그만 그쳐버렸다. 사르르르르 기분이 나빠졌다.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끝없이 눈이 계속 왔으면 하는 생각이 났다. 2학년 9월 6일 토요일 날씨 비. 파마와 머리끈. 오늘 파마를 했다. 파마를 다 하고 수건을 쓰니까 얼굴에 땀이 나고 머리카락이 아라비안 나이트 할 때 신바드 같았다. 얼굴이 내 책상보다 더 큰 것 같고 파마를 풀어보니까 민키 머리카락 같았다. 그리고 미장원 언니가 핀을 줬다. 그리고 머리끈을 샀다. 9월 9일 화요일 병원. 오늘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가는 날이다. 오늘 치료를 받을 때 귀에 솜을 넣어서 귀가 멍멍했다. 윤정이도 귀 치료를 했다. 주사 맞을 때 주사가 한 개도 안 아팠다. 내일도 안 아팠으면 한다. 9월 16일 화요일 용돈. 오늘 아침에 아빠가 5월달부터 모은 돈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줬다. 난 16,500원이고 언니도 나랑 같다. 민정이와 윤정이도 용돈을 받았는데 15,000원이다. 민정이는 6살이고 윤정이는 4살이라고 돈을 좀 작게 주었는데 고모는 꼭 우리 돈만 많다고 윤정이와 민정이 편만 들어줬다.